안녕하세요. 윤주 교수입니다. 여러분, 3D 프린팅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3D 프린트 이야기야?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 아니야? 그거 뭐 새로운 거 있나요?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팅 시대의 도래가 우리 시대에 미칠 영향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D 프린팅은 단순 시제품이나 검형 장신구 혹은 장난감을 제작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고객이 판매할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제품이 이 적층 가공 방식, 이 어디티브 매뉴팩처링이라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팅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 스트라타시스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층 가공, 이 어디티브 매뉴팩처링, 이건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원료를 여러 층으로 쌓거나 결합시키는 입체 3D였던 프린팅 작동 방식입니다. 즉, 모든 입체 프린트는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서 원료를 층으로 겹쳐 쌓아서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품화 단계에서 검형을 제작하는 등 이 중간 과정이 전혀 필요 없고 즉각적인 수정 작업이 가능해서 제품의 개발 주기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적층 가공은 입체 프린팅을 일컫는데 이는 기존의 제품은 재료를 자르거나 깎아서 생산하는 절삭 가공인데 반해서 입체 프린팅은 재료를 중층으로 쌓아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3D 프린팅 시장은 기존의 전자제품 제조기업이 아닌 3D 프린트에 특화된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라타시스는 현재 3D 프린트 시장 점유율 52%로 세계 1위의 3D 프린트 제조기업입니다. 미국 스트라타시스와 이스라엘의 오브젯이 합병해서 만든 회사로 기업 규모로서나 기술력인 면에서 업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라타시스는 스캇 크럼프와 그의 아내 리사 크럼프에 의해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992년 4월 첫 제품 3D 모델러를 출시하였고 1994년 10월에는 나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이스라엘의 3D 프린팅 업체 오브젯과 합병했는데 이 지분율로는 각각 55-45, 이 스트라타시스가 55, 오브젯이 45%입니다. 2013년에는 4억 300만 달러의 메크폿을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 맥켄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3D 프린팅이 특수 기술의 틈새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응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기존 생산 방식을 대체할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14년 미국 내 산업용 3D 프린트의 매출은 산업 자동화 기기 및 로봇 매출의 3분의 1에 달했으며 아마 2020년에는 이 비율이 4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린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플라스틱과 감강성 합성 수지 이외에도 세라믹, 시멘트, 유리, 금속 및 금속합금, 탄소 나노튜브와 탄소 섬유가 첨가된 열가소성 복합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 도입을 주저하던 기업들도 적층 가공 생산 방식의 뛰어난 경제성 때문에 결국에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과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 비용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적층 가공 생산 방식의 유연성이 총 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3D 프린팅은 별로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1980년대 말부터 이미 생산 현장에서 아주 폭넓게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과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쓰임새가 몰라보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 3D 프린팅의 강점은 시제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만들어내거나 디자인 수정이 쉽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는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대 성형외과는 2002년 100시간 가까이 걸리는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22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바로 3D 프린트를 활용한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수술팀은 샴쌍둥이가 붙어있는 부분을 MRI로 찍은 뒤 3D 프린트로 출력했습니다. 결과물에는 두 아이가 내장과 뼈가 마치 진짜처럼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의료팀은 이를 토대로 내장과 뼈가
다치지 않도록 수술하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 덕분에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3D 바이오 프린트로 연구가 더 진행되면 앞으로 복잡한 인공 장기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속 재질을 대신할 인공 치아, 뼈도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3D 프린팅이 각종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라타시스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 하락으로 제조 산업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제조 공장의 거대한 생산 설비를 3D 프린터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프린트의 트레이가 바로 생산 라인의 전부인 것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제조업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막대한 투자 비용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D 프린팅은 인건비나 재고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노력입니다. 스트라타시스는 임직원 4명 중 1명이 R&D 인력입니다. 방대한 R&D 조직 중에서 가장 큰 부서가 바로 신소재를 연구하는 화학 부서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재가 다양해져야만이 그로부터 도출되는 솔루션도 다양해집니다. 스트라타시스와 오브젯이 합병을 선택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기술이 상호 보완적이라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스트라타시스의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와 오브젯의 광경화성 포토폴리머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트라타시스의 난연성 소재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브젯은 투명한 소재와 합성 수지, 고온에 강한 소재 등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했고 앞으로 3D 프린팅의 미래는 소재 개발이 좌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트라타시스 사례를 통해 우리는 3D 프린팅 산업의 성장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3D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는 3D 프린트가 개별 가정에까지 과연 보급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인화하는 것처럼 동네마다 3D 프린팅 로컬 허브 같은 게 생길 것인가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PC가 도서 시대일 때는 이 머리가 좋거나 많은 학습을 통해서만 도서 명령어를 익히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지만은 윈도우가 출시되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과 유사합니다. 마치 누구나 쉽게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파급력이 전 산업에서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3D 프린팅이 이 과거와 같은 그런 PC 산업의 경험을 우리에게 또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일상에 속속 스며들 3D 프린팅의 미래를 한번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